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고등 줍는 날입니다. 고등 주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고등 주워서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나 빨리 라면 먹고 싶다. 너 몇 마리 잡았어? 나는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어머니, 얘가 어딥니까? 내 고향.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영해. 영해가 남해예요, 동해예요? 동해. 어, 남해로 휴가 간다 했잖아요. 남해는 갔다 왔어. 고동이네. 어. 맛있겠다. 이걸로 이제 라면 끓이려고. 어, 라면 끓이려고. 이어가고. 제일 많이 잡아온 사람 만원입니다. 오늘 배틀. 고동 따기 배틀. 자, 중간 점검 있겠습니다. 네. 엄마 몇 마리? 이 뭐야 이게? 이 바다 씨를 말렸는데. 우와, 보자. 아빠는? 나는 깨 잡았는데 가산점 없나? 깨 잡았네? 응, 깨, 이건? 깨가 톡톡 치면 살아서 움직인다. 깨가 겁이 많아다. 에이구, 왕깨구만. 이게 영덕대게인데. 영덕대게가 다 잘 크면은. 잘 봐봐, 이 영덕대게구만. 그래, 저 다 크면 영덕대게네. 나왔다. 놓쳤다. 놓쳤다, 에이. 용수치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용수치 않겠다. 다시 잡았어. 아~ 다시 잡았어. 자, 할머니는, 할머니도 반이나 채웠네요. 담치만 따왔다, 반치. 와, 우리 오늘 라면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겠다. 할머니 담치만 따왔다, 반치. 자, 이때 봐봐. 고등 있다, 이거 안에. 고등 있네, 고등 있네. 소라게도 있네. 응. 있다. 세카놀이. 자, 다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사진 한 장 찍읍시다. 하나, 둘, 셋, 착각! 착각! 이제 그걸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응. 맛있겠다. 띄워라. 깨도 있고. 어머니, 이거 미역은 넣으면 안 되나? 이거 미역 아이가? 깨도 있다. 응. 아빠 미역 같이 왔다. 미역 아이가? 저 미역 같이 생긴 건 뭐야, 그럼? 카레 아이가 파래. 카레가? 이게 뭐 파래가 아닌데 파래 맞아. 파래는 그 약질이야. 약도 아니. 이는 큰 파래 있고 그 짱짱한 파래. 아, 파래가. 이거 못 먹는 그래, 파래가. 도망간다. 어, 내가 못 잡겠다.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 봤다. 그 찔리바야 뭐 아프지도 않은 거. 맞나? 안 아프나? 응. 엄마 도망잘 간다. 빨리 찾아라. 잡았다. 아, 찾았다. 요거는 요거는 제법 아프겠는데. 야는 좀 아프겠다. 요 발 봐라, 발. 요거는 좀 물리면 많이 아프겠는데. 다리 찍어보라. 다리 보이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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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독 있게 생겼다, 아가. 근데 애가 파리 하나 떨어졌다. 슬프다. 꼬리가 놓쳐서 그 개 잡는다고 파이를 몇 개 찢었는데 구덩이 한 스무 마리 나왔어. 자, 라면 한번 끓여 먹어봅시다. 야, 지금 깨도 있다, 소라기. 어, 소라기 나있다. 자, 됐다, 딱 잠길만큼. 됐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올려놨습니다. 근데 얘네 너무 불쌍하다. 이거 서서히 죽어야 되네. 도망간다. 어. 차마 꼬동한테 할 짓이 못 되니까 뚜껑 닫아라. 어, 그래. 뚜껑 닫자 못 보겠다. 이거 잔인하다. 진짜. 어떻게 먹는데 이래갖고. 맛있게. 얘 지금 뜨거워 난리 났다. 그 와중에 내가 또 한 마리 잡았다. 와, 역시 알뜰살뜰. 이게 요만한 거. 잘, 그 먹을 것도 없는 거 잡아 뭐야 너. 국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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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끝내줘야 될까 이거. 새우다. 얘 새우다. 어디에? 얘는 새우 맞지? 새우가 선생님 벌레다. 아이가? 벌레다, 벌레. 벌레. 에이? 왜 이래? 모양 좀 봐. 누가? 누가? 새우 아이가? 새우가 어떻게 육지에서 그렇게 뛰다니노? 자, 짜잔. 우와, 일단. 보자, 보자, 보자. 봤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이제 연는다. 스프 투하. 자, 너 뚜껑 닫자. 조금만, 두부콘. 아, 시원하다. 굉장히 시원하게 좋네. 바닷바람이 시원하네.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좋다. 좋네. 참 좋다. 좋다, 좋다. 한번 생각하고 디비라. 디비라. 얘네는 내가 있을게. 오, 맛있겠다. 야, 이봐라. 이봐라. 깨도 있다, 깨. 랍스터다. 이봐, 랍스터. 진짜 크네. 러시아산보다 더 크네. 자, 랍스터. 우와, 한 입에 들어가겠네. 어. 아이고, 아이고, 우와. 고급지다. 우와. 맛있지? 껍데기밖에 없다. 내가 국내 최대의 랍스터구만. 그래 말이야. 야, 여기도 있다. 어이구야.
더 큰 거 있던데. 무거워가 들지도 못하겠다. 무거워 못 들겠더라. 그래가지고 놓치겠다. 아깝다. 얘들다. 아이고 무거워. 팔 떨어지겠다. 이봐라. 아이고 내가 왜 들어. 할머니 아니 왜 뭐 할머니. 맛있다. 자, 됐습니다. 근데 한 되겠다. 번만 더 끓이자. 호로로만. 다 됐다, 거의. 마리 형은 왜 나? 마리 형 여기다 그냥 싸. 우리 저 바닷물로 라면 끓여야 되는데. 싸라냐? 큰일 났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럴째. 분명히 저런 애들이 한 300명은 됐을 텐데. 완성! 자, 뭐 볼까? 뭐 봅시다. 좋습니다. 동해바다에 고래만 잡으러 오는 줄 알았더만. 자, 어머니. 동해바다로. 와, 맛있다. 또 뭔데? 이 통째로 넘 껍데기 다 넣었어. 이게 뭐야? 성게로 통째로 넣어. 고동 한번 돼. 고동. 고동 진짜 맛있다. 너무 휘저으면 그것도 나온대. 미제 깔아도 돌멩이도 나온대. 국내 최초 고동 라면. 근데 조금 모르 빠먹어. 이거는 나중에 다 먹을 수 있겠다. 조금만 먹어. 맛있다. 그 고동 들어낼 때 맛있네. 진짜? 응. 향긋한 바다 냄새가 난다. 그래. 맛있다. 맛있다. 좋다. 이거 다 먹고 배 아파갖고 아야아야 하는 거 아이가? 뭐야? 안 뜨거워. 아이고야. 랍스터 떠봐야죠. 우와, 이봐. 고동 소주야. 진짜 향긋한 바다 냄새네. 야! 우와. 담치. 우와. 그래. 먹어볼까? 담치를 갖다가 그 작은 거는 뭐라 하나 하면 500이라. 500이. 500이? 응. 500이? 500이. 500이? 근혜 씨가 503이가 503인데. 아이 큰일 날 뻔해. 놀랬다 순간. 사람 없는데. 사람 없는데 똥살랍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고동라면 맛이 어때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고동 다 잡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으니까 다 먹었어. 맛있게. 인자는 조개 잡으러 가는 게 좋대. 여기는 고동 잡는 데가 저쪽에는 백합 잡는 데. 좋네. 고향이라니까 다 알아서. 응, 갑시다. 고양이. 이제 같이 출발. 고양이. 고양이. 야옹. 옛날에 이 매력은 끓이지 말아야 되는데. 몸이 많이 변하네, 그죠? 이제 물에 잠깐 들어갈게. 물이 차와서 아까 못 들어간다는 진짜 물이 차와서 못 들어가겠네. 바다 구경만 해도 시원하고 좋는데, 이거 봐. 꼬리 지나가는 거 봐. 와. 와, 좋아라. 야. 와. 재밌겠다. 한번 타볼래요? 네? 빼놓고 다 타라. 얘 빼놓고 다 타라. 다 빠질까 보다. 옛날에 학교 다닐때 가방은 조금 내놔놓고 여기 와가지고 옛날 이게 수영하고 물에는 옛날 앉아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여긴 어디예요? 역시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 맞죠? 응. 맞아. 처음 먹을 때 정말 맛있어 진짜.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나. 이쪽 우와 우와 닭다리가 완전히 막 끝내줘요. 다리 한 다리가 실천질하네. 어디 가시나요? 나 경상도 가시나요? 우치 달기약수 퍼러 갑니다. 달기약수가 뭐예요? 달기약수가 그 탄산수 설탕 하나도 안 들어있는 탄산수. 이게 빨갛죠? 자 와 막 뽀글뽀글해요. 막 탄산이 막 올라와요. 이게 진정한 천연 안반수 아닙니까? 좀 무서운데? 왜 이렇게 센물 떠다니는데?
어우 신기하다.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약간 피맛? 피맛. 색깔은 약간 붉은 색깔인데 표시는 잘 안 나네. 빨간 바가지라서. 일부러 빨간 바가지 했는 것 같다. 사이다 맛 나네. 탄산 딱 쏘네. 쇠맛 난다. 쇠맛. 피맛. 이거 녹슬은색 어릴 때 빨아먹어본 경험. 그래 딱 그 맛이 나와. 녹슬은색 빨아먹는 맛이네. 그 짜릿한 맛. 별스러운 맛이 다 있네. 한번 먹고 에너지 충전했다.